안녕하세요. 진심이다. 나는 과학 강사 김정입니다. 네. 얘들아, 3월 학평. 어땠어? 어? 애들한테 제일 싫은 말. 시험 어땠니? 막 이런 거. 3월 학평 보고 나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불어서 막 얘기하실 거야. 뭐이 성적 그대로 수능에 나온다. 너이 성적이면 어느 학교 간다.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막 그런 학교들을 말씀하실 수 있거든. 또르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많은 애들을 가르쳐본 결과 3월 성적이 수능 성적까지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 더 떨어지는 친구도 많고요. 어떻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더 떨어지는 친구도 많고요. 봐봐. 상대평가니까 떨어지는 이야기는 거꾸로 더 오르는 친구도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의 점수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너가 몇 점이다, 몇 등급이다. 이게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3월 학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처음으로 3학년이 돼서 본 시험이잖아. 사실 굉장히 중압감도 컸을 거고, 심리적으로. 왜 그런 게 있잖아. 겨울방학 내내 우리 애기들이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좀 3월에 잘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에,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그럼, 그럼. 그리고 3학년이 돼서 보는, 우리가 사실 1, 2학년 때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 사실 좀, 그랬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라기보다는, 뭐, 일찍 끝나는 날? 야자 안 하는 날? 친구들과 약속 있는 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처음으로 우리 애기들이 3학년이 돼서 풀로 집중해서 시험 봤을 거야. 자, 그렇다는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 가장 열심히 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그 시험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풀로 집중했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놓쳤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텐데, 우선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하는 두 부류는 다푼 학생, 그리고 다못푼 학생. 너무 당연하잖아. 시험 봤는데 다 문제를 푼 친구도 있을 거고, 다못푼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어느 쪽 친구부터 먼저 얘기할 거냐면, 다못푼 학생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다못 풀었어. 내 선생님 가르치다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다 어떻게 됐어? 아, 몇 점이야? 왜? 다못 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뭐 9초 뭐.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다못 풀었을 때는 어디까지 못 풀었는지 체크해. 내가 아 여기까지 풀었네, 여기서부터 못 풀었네, 네가 어디까지 풀었는지 어디서부터 못 풀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못푼 문제 다시 풀기. 못푼 거를 다시 풀어야지 얘들아. 그래서 네가 못푼 문제를 다시 풀어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해. 뭘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냐면, 아 내가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못푼 거구나. 내가 사실 시간을 좀더 넉넉하게 10분 혹은 20분 좀더 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시간 내에 이걸 떠올리지 못해서 틀린 문제구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구나.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 애들이 분석해야 되는 건 나한테 문제가 시간인지, 혹은 다른 문제인지, 이두개 중에 하나, 어떤 게 문제인지를 분석해내는 게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걸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내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풀어봐야지. 못푼 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풀고 나서, 아, 뭐, 이 정도, 10분이나 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아니면, 혹은 시간이 더 있었어도 난이 문제를 틀렸겠구나, 라는 걸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러면 시간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다. 아까 우리 문제를 다푼 학생 같은 경우도 다 맞지 않았더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문제를 다푼 학생과 다못푼 학생 중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그거를 우리 애기들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는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니까 다 풀었든 다못 풀었든 다
다른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팁. 자, 다른 문제는 또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 자, 자기가 이것도 분석해야 돼.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옛날에 선생님 학생 때는 사실 수능 시험이 그렇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너무 많은 걸 결정지어 버리잖아. 사람 인생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나쁜 시험이라고 사실 생각했었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근데 내가 애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수능은 되게 좋은 시험이야.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하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내신은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 내가 그러지 않아도 끝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인지, 그리고 뭐 진짜 중요한 날 진짜 잘하는 학생인지, 뭐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는 학생인지, 되게 많은 걸 보는 시험이 수능이더라고. 너는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너가 더 나은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 아, 난 이런 애구나. 난 이런 거 좋아하는 애구나. 난 이런 거 싫어하는 애구나. 나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보는 계기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앞서서 우리 애들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3월 학평을 분석하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시간이 넉넉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던 문제들이잖아. 마찬가지.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던 문제들이잖아. 그럼 거기서도 문제가 두 개로 나뉠 것 같아. 우선 첫째, 시험장에서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험장에서의 문제는 사실 제일 대표적인 건 멘탈이지 뭐. 3월 학평은 그게 좀 덜하긴 한데, 멘탈 특히 이건 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재수생, N수생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 강의를 되게 많이 들어. 진짜 진짜 많이 듣거든. 왜 3학, 얘들아 3학년 때 들었죠? 재수할 때 듣지 말고. 애들이 막 그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지금 3학년 때 선생님 강의 들을걸. 대부분 아이들이 3학년 때 파이널 강의 이렇게 듣고 재수하면서 풀커리 타고. 얘들아 3학년 때 들어 그냥. 언니 오빠들이 진짜 진짜 재수생, 3수생 언니 오빠들이 강의를 되게 많이 듣는데, 특히 재수생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3월, 4월, 5월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름이 딱 넘어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 볼 때 내가 재수까지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1년 더 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썼는데 시험을 못 보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속에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좀 약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이 좀 약한 친구들은 3월부터 벌써 그런 게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운용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 여기서의 시간 운용의 문제라는 건 뭐 화작문은 대략 선생님 보통 20분 컷에 풀고, 문학을 대략 뭐 한 25분 컷, 비문학을 30분 컷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한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시간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경우 있잖아. 그건 네가 시간 운용을 잘 못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게 나오면 별표 치고 넘어가거나, 선지 두 개 남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너의 어떤 설계, 내가 시험 시간 80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 그런 경우는 시간 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혹은 체화. 내가 배웠어. 아, 현대시 이렇게 분석해. 비문학은 이렇게 읽어야 돼. 화작문은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내 걸로 써먹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아주 큰 범주는 실력이긴 하지만, 선생님 생각하는 실력의 문제는 정말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생각하는 자신의 실력의 문제는 잘 분석해야 돼. 지문. 국어는 결국에 세 개거든. 딱 정해져 있어. 지문. 글을 어떻게 읽고. 그래서 글 읽은 걸로 문제 풀고, 선택지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5번 중에 매력적 오답 지워내고 정답 골라내는, 그거는 결국에 지문, 발문, 선지 세 개야 얘들아. 그냥 정말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매력적 오답을 지우고 답을 골라내면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 근데 자기가 한번 잘 분석해봐.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잖아? 틀렸을 때 내 문제가 어디 있나 잘 분석해봐.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만 분석하냐면, 선생님, 저는 화장문이 약해요. 저는 문학이 약해요. 저는 비문학이 약해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 사실, 쌤한테 단일비 강의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문학 읽기 방식이 그대로 작문에 적용되거든. 그리고 화법에서 배운 게 그대로 비문학에 적용돼. 그리고 문학, 읽기 방식 딱 정해져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고, 이런 거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사실, 궁극적으로 읽기 방식이라는 게 있어. 글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한번 살펴봐. 아, 내가 사실 문제를 틀린 이유가 글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글은 다 이해했는데 문제 풀때 핀트가 어긋나서 틀렸는지. 아니면 글도 잘 읽어내고 문제도 잘 풀었는데 매력적 오답에 걸려서 틀렸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취약한 파트가 문학이야, 비문학이야가 아니라 글을 읽어가는 방식, 글 자체를 못 읽어서 틀렸는지.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푸는 설계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설계가 없어서 틀렸는지 아니면 매력적인 오답에 낚여서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자기가 우선 분석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법이 다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 쌤 보통 추천해 주는 게 선생님 저는 글 읽는 방식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선생님 무료 특강 있거든? 선생님 무료 특강 중에서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 그 무료 특강. 그리고 3월 학평 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파일 첨부해 놓은 거. 선생님이 아 얘들아 이런 글 나오면 뒤에 이런 생각해야 돼. 이런 말 나오면 이런 생각해야 돼라는 사고방식 가이드 봤지?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라고 무료 특강을 찍었으니까 그걸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말해준 방식대로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라고 생각하면 돼. 단일비에서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을 싹다 다룰 거야. 그래서 완강했거든. 뭐 토할 뻔했어. 선생님 원래 이렇게 막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막더 설명해주고 더 설명해주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계획했던 거다 강의 볼륨이 더 커지긴 했는데 거꾸로 그만큼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이 글 읽는 내가 최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최상위권 애들이 글 읽는 방식대로 해야지 내가 성적이 오르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야. 봐봐.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공식을 배우잖아? 공식을 배우는 게 공부야? 공식을 배우는 것도 공부지만 당연히 그것도 공부지. 근데 내 성적이 오르려면 그 배운 공식대로 숫자가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어떤 삼각함수 공식을 배웠어. 그럼 교과서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가 다른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국어도 똑같아. 읽기 방식을 배웠어. 그러면 글자가 다른 지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글자만 다를 뿐 궁극적인 구조들은 동일하거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내 걸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해?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 보통 추천할 때는 기출 문제집과 선생님 강의 중에서 매점 강의. MJ 매점 강의가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을 쭉 살펴보는 강의들이거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 지문 읽는 방식이 물론 단일비에서 이거 다 해. 그 매점에서 이거 다 해. 하지만 좀더 포커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글 읽기 연습이 많이 안된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단일비 강의를 듣는 걸 훨씬 추천하고 선생님 저는 글은 얼추 읽은데 문제 풀때 약간 좀 설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런 발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매점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 선지. 선생님, 저는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개념. 선생님이 세재일개 강의에서는 어떤 걸 수업하냐면 이런 거 수업해. 세재일개 강의에서는 얘들아 뭐 이런 선지는 이렇게 찾으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선지마다 좀 탔는 팁이 있거든.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팁들. 이런 것들 쫙 모아서 개념들, 애들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해 주면 매점 같은 경우는 체화시키는 강의가 될 거고 단일비는 지문 읽기. 그러면 체화시키면서 발문 읽기를 함께 가는 거겠지. 선생님, 저는 시간 운용이 좀 부족했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건 EBS 정리해야지. 그럼 그럼. EBS는 어차피 지문이 비문학은 어차피 윤문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새로 쓰여지거든. 작년 수능을 본 친구들은 아마 뭔 말인지 알 거야. 연계가 됐다고?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학은 현대시. 지문 못 바꾸잖아. 현대소설은 물론 다른 장면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씹어먹는 EBS. 인정쌤과 씹어먹는 EBS 수특에서는 소설은 전체 줄거리 다 말해줄 거야. 작년에도 관촌수필에서 엄청 도움 많이 받았지. 내가 전체 줄거리 다 말해줬으니까. 작년에 비가 기억나? 선생님이 얘들아 이 구절 됐다 중요해 라고 말해서 출제 포인트 다 나왔잖아 수능에. 작년에 심지어 막판을 찍어준 거에서 하나 빼고 다 나왔어. 원포인트가 막 다 찍어줬는데. 문학은 또 내게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 이렇게 되겠죠. 문학에서 시간을 킵해서 비문학에서 시간을 쓰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의 1년 동안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물론 문법 이번에도 까다로웠지? 맞아. 문법은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닌데 애들이 너무 안타깝게 다시 또 개념, 다시 또 개념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의 개념만. 선생님 문법 강의도 있죠. 올인원 문법. 올인원 문법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개념을 보완하고 올인원 문법은 이거보다 워크북이 더 좋아. 아니야, 둘 다 좋아. 선생님이 워크북을 만들었거든. 올인원 문법의 워크북이 진짜 얘들아 선생님 어깨뼈를 갈아 넣었다. 나의 어깨뼈 이 안에 있어.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교재를 구성했냐면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문제라고 파트를 따로 구성했어.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법 문제들 있잖아. 특히 나 개념을 안 돼 왜 자꾸 틀리지? 이번 시험에도 그랬던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워크북으로 같이 따라오면 엄청 도움 많이 될 거야. 특히 해설 파트. 아이들이 내가 다 썼어. 애들이 뭐 때문에 이 선지를 골랐고 하지만 뭐 때문에 이 선지가 아니고 결국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이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진짜 어깨발을 갈아 넣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올인원 문법 강의로 개념, 부족한 부분 개념 보완하고 워크북. 물론 당연히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개념 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워크북으로 같이 문제풀이로 따라오면 훨씬 도움 많이 될 거야. 우리 애들 3월 학평 보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네가 고생한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아야지. 얻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시험장에서의 문제인지 나의 실력의 문제인지, 시험장에서의 문제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멘탈은 정말 스스로 잡아야지. 근데 결국 그거야. 내가 공부한 시간을 믿는 거지 뭐. 야 뭐 그렇더라고. 선생님 막판에는 내가 쌓아놓은 문제, 내가 선생님 고3 때 문제집을 쌓아봤거든. 내가 본걸 쌓아보니까 어깨 높더라고. 내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나 했는데 못 볼까? 이렇게나 했는데 못 보면 내가 딱 그만큼인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탁 놓이던데. 그러니까 물론 멘탈을 잡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난 선생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실력을, 나를 믿는 거지. 시험장에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의 실력을 쌓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좀 잘 분석해서 보완할 수 있게. 선생님 생각했을 때 3월 학평이 주는 제일 좋은 선물은 몇 점이다, 몇 등급이다,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근데 그걸 잘 활용해야지 정말 선물이 될 수 있겠지? 우리 애기들 꼭 문제점 잘 분석해서, 그리고 혹시 만약에 분석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면 되지. 선생님이나 게시판 조교쌤들한테 대신에 질문할 때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러저러하고 이러이러는데 왜 이걸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훨씬 많은 걸 가져갈 수 있겠지? 항상 예의 바르게. 그럼 항상 예의 바르게.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 받는 사이인데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하면 쌤도 좋고 쌤도 얼마나 친절해. 다내 제자들인데. 언니 오빠들이 또 되게 친절하게 잘 달아줄 거야. 우리 애기들 남아있는 기간 쭉잘 정리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알지?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3월 아니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은 아직 멀었어. 수능. 그때까지 우리 애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선생님들 우리 애기들의 그 길에 항상 함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뵐 텐데 꼭 해설 강의 들으세요. 자신의 사고과정과 꼭 비교해서 문제점 파악해야 돼. 알았지, 얘들아?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